정신이 좀 드나요? 여기 병원이에요. 혹시 무슨 일 있었는지 기억 안 나요? 교통사고 당했었어요. 여기 병원이고요. 기억 안 나요? 하긴 안날 수도 있겠다. 당신은 그때 의식 불명이었어요.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이모드부터 의식이 없었고, 상태도 많이 안 좋았어요. 기억나요? 혹시 당신이는 생각나요? 이는 뭐죠? 네. 당신 이름이 뭐죠? 그 독자시잖아요? 그 독자 오늘 당신 이름을 몰라서 뭐라고 적어야 될지 좀 애매했는데. 몸은 어때요? 컨디션 괜찮아요? 네. 다행히 당신은 사고 당했지만 크게 많이 다치지는 않아서 별다른 문제는 없어요. 하마터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의식이 부상한 데도 갔고요. 너무 좋다고 하면 다행이죠. 저는 이번에 있어야 될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혹시 보호자분 계신가요?
없으신 건 아니죠? 다행이네요. 체크해봐도 될까요? 네. 잠시만 됩니다. 걱정 마세요. 심장점에는 별상 문제는 없어요. 이게 눌러서 좀 빨리 죽는 편이에요. 괜찮아요. 딴 이상 없으신 것 같고. 많이 눌러셨나봐요. 당신 이때가 단골이죠. 처음 본 내가 당신 앞에 있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병원에 가 있었어요. 그런 거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눈이 보고 뛰었는데 교통사고 혼자 대충 기다려서 좋긴 뭐야. 사고 당시 기억 나시는 거 혹시 있나요? 네, 기억나시는 거뭐 없으세요? 아, 없으시구나. 혹시 기억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면. 아, 이건, 그거 좀 맡아줘요. 왜 효도 가능성 많다고 하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복시고 가면 되죠. 기억은 천천히 찾으세요. 금방 나오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제가 누구예요? 사연이 있으시
치면 돼요. 근데 얼마나 심한 사고였길래 4시까지 내조를. 의식 불명의 자박상의 중이다. 다행히 표정은 안 부러졌더군요. 살짝 그만 간 정도?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상처 좀안 좋았어요. 어디부터? 사람의 병사는 있는데 몰랐어요. 오늘 의식도 없었고 맥박도 기력이 되고 있어서 누구에게나 다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동물, 곤충, 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응급의학과 점상이라고요. 응급실 간다고요. 죄송해요. 그냥 이것만 할까요? 아무튼 다행이네요. 깨어나줘서. 근데 보호자는 없는 거예요? 당신 핸드폰을 없어서 연락 못했어요. 네, 핸드폰이 없더군요. 핸드폰 같은 게 있으면 연락했을 텐데 결국 없어서 경찰청에 신원조회를 부탁했었는데 당신 깨어내주시네요. 여기 고맙다고 하는 거 아니죠? 이 정도로 고마운 건 아니에요. 전 해야 할 일을 했을 거니까요. 깨어나서 다행이야. 혹시 너무 아프시거나 통증 있으시거나 문제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네, 기억은 천천히. 네, 천천히 해볼게요. 혹시나 기억이 날지 모르니까요. 걱정 마세요. 분명 건강을 넘어가실 테니까. 그때는 다쳐서 오지 말아요. 알았죠? 기분 좋게 왔으면 좋겠어요. 위로가 되었어요.
저를 응원해주시는 한분 계신데, 그분의 팬이 되었다고 해야 되나? 그분은 저의 랜선 아빠이자, 여기서는 은창민이라고도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랜선 아빠한테 좋은 얘기 많이 듣고, 명언도 듣고, 조언도 듣고, 모든 걸다 맞춰주시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들어보시네요. 너무 좋으신 분이라. 해드리고 싶어요. 편히 세요. 이만 가볼게요. 네. 혹시나 생각나시면 그때 말씀해주세요. 네. 네. 푹 쉬세요. 저는 가볼게요. 그럼 가겠습니다.